찰스 러드위즈 다이슨은 영국의 작가이자 시인이었으며 수학자였습니다. 이상한 나라의 앨리스의 작가 루이스 캐럴은 그의 필명이었죠. 그는 1895년 이렇게 얘기합니다. 피타고라스의 정리는 피타고라스가 처음 발견했을 때죠. 지금도 눈부시도록 아름답다. 피타고라스의 업적은 피타고라스 정리에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피타고라스는 모노코드라는 악기를 발명하고 음의 높이와 현의 길이의 관계를 조사하여 화음을 발견했다고 전해집니다. 모노코드란 카논이라는 정해진 규칙에 따라 한 줄의 현을 당기고 자유롭게 움직이면서 현의 길이를 조절할 수 있도록 기러기발을 갖춘 현악기를 말합니다. 모노코드를 이용한 실험에서는 당겨진 현 전체가 만드는 소리를 먼저 듣고 그 음에 대한 협화음을 찾는 것이었죠. 현을 얼마나 줄여야 하는지는 수많은 시행을 거듭한 후에야 해답을 얻을 수 있었는데 그 순서는 다음과 같습니다. 모든 현 A에 대해 원하는 협화음을 낼 수 있는 더 짧게 자른 현 B를 발견했을 때 눈앞에는 길이가 다른 두 개의 거리가 있다. 이때 짧은 현 B를 단위로 하여 긴 줄 A에서 짧은 단위 B를 뺀다. 그러면 그 차이 R만 남는다. 그 차이의 크기를 알기 위해 이번엔 차이 R을 단위로 하여 차이 R을 작은 쪽에서 몇 하나 뺄 수 있는지 시험한다. 그 결과 5도인 경우에는 2회, 4도인 경우에는 3회, 8도면 1회가 됩니다. 여기에서는 두 개의 자른 현의 길이에 대해 서로 더하고 빼는 과정을 시행함으로써 협화음 중의 비율을 발견하였기 때문에 이 방법을 서로 뺄셈법이라고 부르죠. 길이의 비율이 베타와 감마, 즉 2대 3의 비율을 가졌을 때 화음을 이룬다는 것을 발견한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도와 소를 이루는 음정이었죠. 피타고라스는 이 원리를 적용하여 계속 조화로운 소리를 찾아냈고 이렇게 피타고라스 음계가 만들어졌습니다. 우리가 조화롭게 들었던 음악의 길이의 비, 즉 수의 비와 연결되어 있었던 것이죠. 음정의 비율을 발견할 때 사용되었던 서로 뺄셈법은 나중에 수론 분야에서 응용되어 두 수의 최대 공약수를 구하는 방법으로 활용됩니다. 유클리드의 원론 제7권 명제 2에서 이 방법을 사용하기 때문에 유클리드 알고리즘이라고 부르죠. 간단한 예를 하나 보죠. 6과 9의 최대 공약수는 바로 3이라는 사실은 알 수 있지만 247과 323의 최대 공약수는 간단하게 구하기 어렵죠. 이때 서로 뺄셈법을 응용하는 것입니다. 우선 두 수를 247과 323이라고 놓고 큰 수 323에서 작은 수 247을 뺍니다. 그러면 차이 76이 남죠. 이번에는 그 차이 76을 단위로 하고 작은 수 247에서 몇 번을 뺄 수 있는지 조사합니다. 작은 수 247에서 차이 76은 3번 뺄 수 있으며 최종적으로 19가 남습니다. 이렇게 구한 차이 19는 나머지를 만들지 않고 76을 나눌 수 있으므로 247과 323을 모두 나눌 수 있는 가장 큰 약수, 즉 최대 공약수는 19가 됩니다. 이처럼 음계론 안에서 사용된 방법이 수학이라는 다른 분야에서 활용되었다는 것은 음악과 수학의 긴밀한 관계를 시사하고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유클리드 알고리즘은 확장을 하게 되고 문명과 수 13편에서 다룰 아리아바타의 알고리즘 구타카와도 연관되어 있습니다. 고대를 벗어나 중세로 가면서 조금씩 수학 설명 과정이 어려워지고 있어요. 한 번에 알아들으면 너무 좋지만 못 알아들어도 괜찮습니다. 원래 공부는 반복이니까요. 다음 에필로그에서는 유클리드의 호재법의 확장과 배주의 정의, 1차 디오판토스 방정식의 일반의 구하기를 소개하려 합니다. 감사합니다.